가주어, 진주어. 디스팅기시 접으세요. 구별하다.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 근데 뒤에 보니까 between A and B야. 그럼 A랑 B 사이를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럼 A 부분을 보면은 여기에 being allowed 수동태네. 수동태로 바꾸기 전에 원래 문장을 상상을 해보면 allowed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여기 목적 보호 자리였어. 목적 보호 자리. 그래서 수동태가 됐으니까 legally 적어 법적으로 something 무언가를 하도록 허락받게 되는 것 이거랑 그리고 be able to가 can이랑 똑같잖아. 근데 할 수 있게 되는 거네. go and do는 뭐야? 가서 하는 거잖아. 그것을 가서 하도록 할 수 있게 되는 것 실제로. 자 이제 다시 한번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 A랑 B 사이를 자 A 부분 법적으로 무언가 something을 하도록 허락받게 되는 것 이거랑 그 다음에 실제로 그것을 가서 할 수 있게 되는 것 사이를 구별하는 거 중요하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진짜 할 수 있는 거, 구별하는 거. 자, 그 다음 문장. 한 법은 통과되어질 수 있다. 근데 원래 allow가 바로 옆에 allowing이 있었는데 뒤에 allowing 이 문장이 너무 길어서 뒤로 빼준 거고 명사 다음에 ing는 주간대 플러스 비동사 생략 그러니까 허용하는 법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allowing을 이제 동사로 보면은 allow 목적어 every원 목적 보호자리에 to 부정사 to런 이렇게 온 거고 if they so wish는 이게 생략된 거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만약에 they every원이야 모두가 그렇게 소망한다면 자 모두가 뛰도록 1마일을 2분 안에 뛰도록 허락을 하는 법은 통과되어질 수 있다. 다시 한번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 모두가 뛰도록 허락받는 거 1마일을 2분 안에 뛰도록 허락받는 거 통과되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would not increase 증가시키지 않을 거다. effect 효과적인 실질적인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효과적인 자유를 그들의 효과적인 자유를 증가시키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because 왜냐하면 although 비록 although 접속사인데 왜 동사가 왔냐? 주어랑 비동사랑 앞에랑 똑같으니까 똑같을 때는 주어 비동사 생략. 그래서 여기 주절에 they are이 있잖아요. they 똑같으니까 생략이라고 보면 되고 비록 허락받아 되어질지라도 to do so 그렇게 하도록 허락받을지라도 그들은 physically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incapable 할 수 없다. 그것을 할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하지만 그것은 증가시키지 않을 거다. 그들의 효과적인 자유를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허락받을지라도 그렇게 하도록 그들은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허락받아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문제 having 주어 갖는 것은 is fine 쉽다 이건데 뒤에 뭐가 길어 뭘 갖냐 minimum 최소한 최소함이지 최소함 restriction 요 밑에 나와있네 제약을 최소화하는 것을 갖고 그리고 가능성을 최대화 하는 것을 갖는 것은 좋다. 그러니까 제약 할 수 없는 것은 최소로 하고 할 수 있는 possible은 최대치로 갖는 것은 쉽다. 자, 그 다음 이 문장이 제일 어려움. 하지만 실제 세상에서 여기서 보면은 either A or B인데 앞에 not이 있어. 자, not이 있고 either A or B는 뭐냐면 A 아니면 A 또는 B다 이거잖아. 근데 앞에 not이나 never이 있어. 그럼 neither A nor B랑 똑같아. 둘 다 아니다 이 뜻이야. 그리고 구조를 잘 보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여기 either A or B에 여기 to 부정사가 있어. 그럼 to 부정사할 기회 그리고 to 부정사할 기회 둘 다 아니다 이거야. 자 볼게. 하지만 실제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로 갖지 못한다. 기회를
Either A or B, or B니까 이거 할 기회도 없고 이거 할 기회도 없다야. 근데 이 부분이 어려워. 자, 될 기회. 모든 것이 될 기회야. 근데 또 관계대명사니까 그들이 허락받아지는 거야. To become 되도록 허락받아지는 모든 것이 될 기회도 없고 또 필요도 없다. 필요할 기회도 없다. 될 필요. 근데 이거 제약이잖아. 수동태는 제약을 받을 필요의 기회도 없다. 뭐로부터? 하는 거.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또 주격관계대명사.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 근데 여기서 for them은 의미상의 주어. to do는 부사의 형사수식. 하기에 가능성이 있는 이거잖아. 뭐뭐 하기에. 그들이 하기에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부터 제약을 받아질 필요가 있는 기회도 없다. 자, 어려워. 다시 한번. 하지만 실제 세상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는 수업 시간 때 설명을 할게. 하지만 실제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 기회를 to become 될 기회. 모든 것이 될 기회. 그들이 허락받아지는 거야. to become 되도록 허락받아지는 모든 것이 될 기회도 없고 또 그들이 하기에 가능성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부터 제약을 받아질 필요한 그런 필요의 기회도 없다. 그들의 효과적인 freedom 실질적인 효과적인 자유는 depends on 뭐뭐에 달려있다. 실질적인 빈칸에 달려있다.